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제가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입니다. 연대사업국장이라는 것은 통일전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대협 내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한 의장 빼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자리입니다. 제가 주로 했던 게 야당 정치인들, 이제 김대중, 김영삼 씨 만나고 제가 김대중 씨를 1대1로 만난 게 20번이 넘습니다. 김대중 씨의 그 동교동 집에 들어가서도 만났고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한 시간 두 시간 같이 밥 먹기도 하고요. 서교 호텔에서도 만나고요. 당사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월간조선에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요. 김대중 씨는 저를 만날 때 당시에 북한의 지도부가, 대남 사업 지도부가 한국 민족민주 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주사파들의 지도부였습니다. 그 지도부가 당시에 구국의 소리 방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혁명론과 혁명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혁명의 전술과 구호까지 전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내에서도 그 구국의 소리 방송을 청취팀이 있었습니다. 다섯 개 팀이 24시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타이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실행하려고 무지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김대중 씨가 스무 번 만났는데 김대중 씨 저보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지, 한민전이 이렇게 하게 하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한민전의 지령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민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가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니까 절반만 나갑시다. 이게 저와 김대중이 마주앉아서 했던 나눈 대화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던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중은 단 한 번도 전향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북한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는 월간조선의 이야기를 분명히 대담으로 기사하고 했습니다. 한 번도 김대중 씨 측에서 저에게 항의한 사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10억 불 정도가 간 걸로 합니다. 북한에 그 돈이 우리에게 핵폭탄으로 나가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전향한 사람이, 그는 대한민국의 적군을 돕는 일을 했던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이 대통령 선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왜 체제 전쟁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제 만일 문재인 2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가 봤던 것보다 더한 꼴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제가 주사파했던 사람으로 분명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눈앞에서 보실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아직 저들의 선동에 다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